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오늘보다 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바래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9에서 17도, 낮 기온은 19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에서 아침 사이 중서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전북, 경북권에 10에서 40mm,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되는데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권, 충북 북부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그래도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까지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